자, 방송가 들어와서 이마술 하는 겁니다. 8시 매일 저녁 6시 8시 가보자. 자, 분숙제. 와, 여기가 어디지? 최고다. 꽃봉오리 모양의 마을이라니 정말 신비로운 분위기네요. 윤슬거리.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이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대전 시민들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야, 방동 분식제. 아직 원하는 만큼 강력하지는 않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윤슬거리에선 달빛이 물결을 일으키고 그 물결이 제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거 보려고 그럼 제 진정한 힘을 보여드릴게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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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분숙제지. 대전 시민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지방에 오신 대전 오신 분들이 저녁 6시, 8시 방동 접시에 이 아름다운 분식제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축제입니다. 연인, 가족, 또 데이트 하신 분들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냥 보면 되지, 누나. 100m 수면에 불꽃쇼. 대한민국 3대 워터샵이라고 부릅니다. 와우, 어디까지 올라가냐. 우, 멋있다. 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 100m 올라갔어요. 와우. 아직도 물줄기 내려오네. 야, 물줄기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끝난 건가? 그거 안 끝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벌써 끝나면 안 되지. 아니, 아니, 새로 라이브. 어쩔 수가 없어. 새로 라이브다.
형이 약 영상을 찍은 거야 되죠. 와우 어메이징. 헤이 브로 판타스틱 아닙니까? 오늘 객상의 선택은 올랐네요. 와우 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네, 워터쇼. 자, 이게 은실거리 광동자선. 와우! 아, 100m 쏩니다. 우!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물을 뿜어주겠네요. 야우! 이게 문화예술 비즈니스라고 하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오 환상적인 무대입니다. 와우 한 30m를 그냥 50m를 숨도 안 쉬고 올리는 분수입니다. 지금 대략 한 50m를 때리는 거예요. 와우 한 50m를 이렇게 불을 때립니다. 아파트 높이만큼 분수대가 펼치고 있습니다. 와우 100m까지 올라갔다. 네, 이 정도 가는 50m고요 한 방 쏠 때는 100m까지 올라갑니다. 와, 와우 엄청나다. 환상적입니다. 정말 저 가운데서 공연하는 선수가 있으면 슈퍼스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무대에서 공연하면 슈퍼스타 아니면 와우 와 100m 200m까지 올라간다. 와 야 이게 100m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용이 떨어져 용이. 와 올라갈 때 물지기고요 내릴 때는 드래곤. 예 워터 드래곤이 떨어집니다. 와우 100m 한 200m가 쏘는 것 같아 아까. 오, 신바람 납니다. 야오. 저도 살면서 많은 경험했지만 와우. 어마무시하네. 네, 지금 한 대략 8분째 공연했는데 언제까지 공연할지 끝날지 모르겠어요. 어, 또 있네. 와우. 와우 지금 1부 2부 3부를 나와서 워터쇼 공연하고 있습니다. 와우 너무 아름답다. 이 선율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곡선과 조명과 물줄기에 어마무시한 아름다움. 와우 정말 아름답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네요. 잠시 뒤에 보통 한 10m는 때리고 있고요 50m 때리고 있죠. 자 100m 200m 와우 내려올 때는 용의 용수의 모습으로 드래곤의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한 50m 돼요 지금. 아파트 한층 높이로 워터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호 하나의 유록 응원을 보는 그 느낌 그대로도 오! 야 와우 100m 정도입니다. 내려올 때 용처럼 내려오고 있고요. 우리 용수라는 표현을 하죠. 와 퍼펙트 어메이징. 와우 흥분되네요. 와우 기분이 너무 흥분됩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하면서도 판타지가 아니에요. 와우. 대한민국 최고의 오토쇼 광동저수지 300m 무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우. 와, 200m짜리 쐈다. 올라갈 때는 200m를 쏘고요, 내려올 때는 용수 용처럼 내려옵니다. 용, 용. 와우, 드래곤. 드래곤 워라고 하죠. 와우. 어메이징. 지금 3부를 했고. 20분까지. 아, 20분까지 10분 남은 거지. 와. 와, 바로 200m 쏩니다. 첫 무대 쏘네. 와우. 올라갈 때는 200m 쏘고 내려올 때 용처럼 내려옵니다. 와우. 저 작은 선율이 보통 30에서 50m고요. 저 위에 쏟는 건 100m, 200m까지 쏩니다. 와우. 오. 오. 와우, 대한민국 1등 워터쇼. 여기는 광동저수지입니다. 무대만 300m가 넘고요, 높이는 100m, 200m까지 물 쏩니다. 와우. 오. 네, 20분간의 향연 함께 하겠습니다. 아, 와우. 예. 물줄기가 대략 한 30m, 50m씩 때리고 있어요. 네, 200m까지 때립니다. 지금 한 30에서 50 정도 때리고 있고요. 어메이징. 와우. 이야. 여기는 무조건 가족 연인간에 와야 될 곳이네요. 와우. 와우. 바로 100m 한 방 쏘고 네 번째 무대가 끝나네요. 와우. 여러분, 오늘 저녁 즐거우시다. 예. 즐겨야지요. 예. 잘한다. Let's get i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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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et's get i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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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et's get it. Go, go. Right, right, right. 나. 와우. 레인보우로 가볍게 자고 다섯 번째 무대. 야, 빛의 향연이네. 어우, 지금 레이저 빛이 약 1km 이상을 비치고 있습니다. 와우. 야. 아이유가 나왔네, 아이유. 와우.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20분 구간입니다.
남기네 무대가 꽉 찹니다. 빵 쏠 것 같은데. 지금, 와우. 50m 높이로. 와우. 200m 또 쌌네요. 와우. 이게 어마무시해요. 내려올 땐 용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와우. 하이라이트죠? 이 영상은 아이유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 공연이에요. 백상관이었으면 우리 지훈이 하시면 못 왔네요. 와우. 이렇게 보기 힘든데. 지훈이가 아까 잘 안 보인다고 했는데. 아, 지훈이 춤추고 난리 났어. 네, 우리 지훈이가 잘 안 보인다. 뒤에서 기분 좋다가 저도 행복하네요.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문화예술 아트 이런 공연이 꼭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와, 쐈다. 200m. 와우, 용처럼 되는 용수입니다. 와우. 예. 야, 한번 더 쏠 것 같은데. 와. 봐, 쏘잖아. 와우! 최고다, 최고. 300m까지 올라간다. 야. 와우! 제일 큰 거 쐈다, 지금. 3단 구음이 아닌가. 야, 아유, 3단 구음에 용수가 3단 쏘서 올랐어요. 야, 진짜 와우, 어메이징. 자, 20분 공연이라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부, 2부, 3부, 4부 이런 컨셉을 나눠서 공연하고 있고요. 엔딩 공연인 것 같습니다. 야, 예쁘다. 진짜 우리 춤을 추네. 우리 춤을 추네.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건, 가슴이라는 건. 무얼 믿은 걸까? 이게 방동을 살리네. 방동을 살려. 근데 술 안 마셔도 커피 마시고 공연 보면 되게 행복할 것 같다. 아, 여름에 진짜. 그러니까 여기 와서 차 한잔 마시고. 맥주 한잔, 캔맥주. 그냥 뭐 가볍게.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이거 떠나서 형이랑 너랑 둘이 왔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아, 너무 좋고 너무 좋잖아요. 우리 뭐 캔커피 두 개 들고 와도 되지? 야, 우리 백성아, 우리 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 레이저쇼를 같이 하니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레이저쇼가 있어서. 우리 폭죽 터트리고나 이제 100배 이상의 감동이다. 와우! 세상 가장 큰 그대 와우! 이럴 때 사랑 고백 가야 되는데. 저는 백상어를 사랑합니다. 안 돼, 지훈아. 지훈아, 일로 와봐. 삼촌은 지훈이를 사랑해. 지훈이 삼촌 사랑해요? 아, 제가 지훈이한테 사랑 고백했습니다. 이럴 때 사랑 고백이 필요할 때. 사랑 오민국. 아빠는 우리 민국이 너무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너랑 함께 할게. 저도 사랑 오민과 사랑 고백 좀 했습니다. 그대가 되어서 내게 와.
와우 와우 한 방 터트립니다. 100m까지 다 쏘아 올리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모든 연인들 여기 와 사랑 고백해야 됩니다. 진짜로 고백 프로포즈 명소입니다. 미쳐버립니다. 100% 보장할게요. 춘몽 언니 아닙니까? 대한민국 프로포즈 최고의 명소에서 저는 혼자 영상을 찍고 있지만 와우 이런 감성에 사랑하지 않은 연인이 있을까요? 사랑하십니까? 고백이 필요하신가요? 가족 간에 연인 간에 사랑을 꼭 여기서 200, 300, 400m, 500m 물줄기 속에서 용수 속에서 고백하십시오. 와우 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300m 샀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을 못 느끼면 인연을 빨리 끊어야 됩니다. 빨리 오늘부로 인연을 끊어야 돼요. 하지만 진정어린 마음이라면 여기서 이 공간에서 사랑은 이루어집니다. 마음껏 안아주고 마음껏 키스하고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대한민국 1등 러브데이 데이트 1번 사랑 고백 1번. 여기는 방동저수지 최고의 윤슬거리 워터레이저 분수쇼 저녁 6시 저녁 8시 매일 합니다. 와우 20분간의 아름다운 향연 오츠목 휴머니즘 여러분들 함께 했고 엔딩 공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즐겁습니다. 다리 저으러 가니 조금 힘드네요. 이제 잠시 쉬어야겠어요. 저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돌아올 거예요. 아, 내일 하는 게 아니네.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고 윤슬거리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와우. 여러분, 안녕. 안녕. 영화도 안녕. I love you so much. 관객 여러분 즐겁게 보셨습니까? 완벽합니다. 이제 음악 분수 공연이 종료되겠습니다. 와우 어메이징.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너무 땡큐하고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한 20분 정도 여기는 방동저수 윤슬거리 워터쇼 사랑이 넘치고 고백이 넘치고 서로 포옹하고 키스가 많은 곳에서 함께했습니다. 트럭 밀바라뽕 구독자 알람은 사랑 아닙니까?